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15% 하락, 나스닥 0.72% 하락, 반도체 지수 0.77% 하락으로 미국 시장 실적 안 좋게 발표되는 부분도 있고 전일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자, 파항으로 대변되는 기술주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좀 낙폭 비교적 0.7% 정도로 있고요. 그에 비하면 영국의 브렉시트 안이 하원에서 또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GDP 성장률 6.0%로 27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그대로 절반 이상 반등해내는 모습이니까 중국은 일단 안 좋은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고요. 야간 선물옵션 시장 0.19% 하락으로 마감했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외국인도 54계약 매도고 콜옵션이 낙폭이 비교적 크지 않고 양호하다는 점에서는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추가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장 종료 이후에 좀 더 처졌고 지금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개장 전인데요. 시장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어가자면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특히 기관이 4,300억 들어오고요, 외국인이 900억 들어온 코스피는 1.16% 상승, 코스닥은 외국인이 그죠 1,4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1.04% 상승했습니다. 전일의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선물도 만계약 이상 매수세 들어왔다. 자, 이제 241 권역인 2,100에 저항대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수반된다면 돌파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자, 내일이 되면 이제 날짜도 매치되는 상황이고 주말까지 조정 적당히 받으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변화 없습니다. 전일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20만금까지 충분히 한번 가볼 수 있다 이런 판단 들고요. 자, HLB 오늘은 거래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좀 많이 밀리고요. 헬릭스 미스도 여기 고점 대비해서 자 23% 가다가 11%까지 끌어당겼습니다만 10% 이상 꼭대기 잡았다면 상당히 문제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오늘 거래 다시 재개되는데요, 통시효과가 1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런 발언했습니다만 북한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 자, 김정은은 오바마는 전화 잘 안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전화하면 계속 받는다? 아주 좋은 관계다? 그러나 여차하면 우리 전쟁도 불사할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좀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려면 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투트랙으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 문제입니다. 자, 금강산 가서 나만이 만들어 놓은 시설 다 철거하겠다, 예전에 협상 진들 잘못된 것 같다 라면서 금강산이 남북한 공동의 뭐 상징처럼 여기에 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나 관광 들어오는 거는 막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 특히 현대엘리베이가 현대아산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난항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 낙폭 상당히 좀 크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은봉 떨어지는 것 말아 올리는 시도 나와서 남북 경협주 대체적으로 괜찮았었는데요. 다시 크게 밀린다면 참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 듭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말미에 관광 오는 거는 막지 않겠다 이랬으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뻥카일 수도 있고요. 아마 스트릿 용어입니다. 자, 지금 북한과 미국이 스톡홀름에서 10월 5일날 노딜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백두산에 가가지고 말을 타고 올라가고 그죠? 뭐 여러 가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낙폭 좀 줄이고 있습니다. 좀 줄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 크게 본다면 북한과 미국 간에 파토나기보다는 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중간 과정이 참 쉽진 않네요. 쉽진 않습니다. 자, 생존 필승님, 미님, 빈츠님 반갑습니다. 빈츠님은 몸좀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계속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쉽게 포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외국인 수급을 안 보십시오. 좌측 하단에 보면 기관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잘 챙겨 먹었다가 다시 들어간 것이 좀 물려서 지금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긴 안목으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상황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하더니 딜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하나의 또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계에 딜을 할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어요. 낙폭 줄입니다. 8%대로. 자, 낙폭 줄이고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77,000원권 여기 저점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여기서 또 반등 시도 나오니 77,000원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좀더 들고 가겠다. 그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침에 방송 올리고 있습니다. 개장 전 방송 전일 미국 상황, 해외 상황,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 상황 한번 짚어드리니까요. 한번 먼저 보시고 방송 참여하시면 좀더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오, 현대윤립이 4%인가? 줄인 거 봤어, 일단. 너무 과한 거예요. 투매거든요, 투매. 4% 낙폭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일단, 치고 올라와야 돼요.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자, 하이닉스도 1%대 하락 출발. 자, 셀트리 추가로 상승합니다. 자, 채팅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더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잘 던져먹고 18만 5천에 다시 샀다. 오케이. 베리 굿. 전략 두 개다. 밑으로 처질 때 조금 저번처럼 줄이고 다시 사넣든 아니면 홀딩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홀딩을 권유한다. 일단 성공. 야, 현대리베이가 5%. 참힘 빠지네. 자, 미국 장 마감 후에 추가 하락하면서 6시에 선물,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종료했고요. 추가로 지금도 하락 가져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좀 시원찮아요. 근데 비교적 양호합니다. 0.16% 하락. 에 비하면 코스닥 0.07% 상승입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선물 1,000개 이상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안 깨면, 여기만 지지하면 좋겠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한 여기 정도. 야, 남북 경협 중에 유독 현대 엘리베이가 좀 낙폭 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강산 관련되어 있는 현대아산 쪽하고, 그죠? 아, 직격탄, 그리고 아난티 골프장 갖고 있잖아요, 그죠? 8%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 약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비교적 약세. 조선주, 전일 강하게 상승했는데 오늘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약세. 그에 비하면 통신주가 빨간불 조금 들어옵니다. 통신주가 좀 돌아설 수 있다. 순환매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야, 제약바이오 진짜 강해. 셀트리온 3% 이상 갑니다. 20만원권 정도 목표치 가져간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5G, 오늘도 비교적 약세. 휴대폰 부품도 조금 약세. 반도체 부품도 약세. 오로지 바이오 강세. 자, 환율 1,1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와, 셀트리온 진짜 세네. 램시마, SC, 임상, 일상, 결과 발표했다라는 스팟 뉴스 봤습니다. 하이닉스 한 번쯤 더 치고 갔어야 좋은데, 참. 아직까지 뭐 실망하기는 이릅니다만, 시장이 약세 출발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0.27 빠집니다, 지금. 위로 한번더 강하게 팍 치고 갔어야 모양이 되게 좋아지는 상황인데, 별로입니다, 현재.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고 기관은 그래도 담아가는 상황이니까 기관이라도 받아주니까 다행이에요. 자, 추가 낙폭 키우지 않고 적당히만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어 보이고, 자, 기아차도 낙폭과 되니까 저는 매수하라 이야기 드렸고, 여기까지 갭이 많 이격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반등 시도 놓은다면 4만 한 3천원권까지 반등 한번 노려보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삼성 화재하고 온라인으로 보험 계약하는 것 카카오 제휴 맺었다 뉴스 봤어요. 자, 카카오가 전방위적으로 그죠? 영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모멘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기관 예금 사두른 거 보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우위 현대엘리베이. 자, 추가 낙폭 키우지 말고 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KMW도 60일 지켜내면 별 무리 없다 했습니다. LGU 플러스 모양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상승 전환 일보 직전입니다. 셀트리온 초강세 유지 19만 2천원 안 깨면 완전 노프라브로. 와, 장대 양봉 죽인다 진짜. 바이오, 그죠? 지금,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HLB가 7배 올랐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 2만 1000원에서, 18만 원 올랐으니까, 그죠? 9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점 대비해서, 여기를 대비하면 이제 그런 모양인데, 그죠? 그것도 틀렸네. 18만 원 기준으로 해도 16만 원이니까, 16만원이면 8배 아닙니까? 뭐 됐고요. 참 여기에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그렇게 뉴스 자꾸 전해지고 있죠. 야야 야, 진아 반갑다. 큐리 반갑고 오랜만이네. 사업 잘 되냐? 저 친구가 제약 딜러예요. 제약 딜러예요. 뭐 아는 소식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줘봐. 응? 현장의 이야기. 결식 사장이라던데. 참. 제약바이오 좋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현장의 소리를 이야기해봐. 자, 일단 사실 여기서 쏴라고 내 이야기도 하고 싶어. 사실은 현대 엘리베이 여기서 쏴라고 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참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잉크도 안 말랐다. 현대 엘리베이 와 망가뜨리면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죠?
난폭 과대거든. 물론, 그것이 진칸지 뻥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남한 거다 그냥 부사가 애필이면 금강산 따위 남한하고 안 할란다 이래버려야지. 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 부우는데 관광 오는 건안 말기겠다. 좋은 뜻은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볼 여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도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진아, 농담 아니고 얘기 좀 해줘. 최근에 제약 동향이라든지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 좀 해줘. 진짜로 농담 아니야. 그리고 백병 갈일 있으면 내가 이야기해 줬지. 가 인사 한번 해. 너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은 잘 모른다 그러더라. 하이닉스하고 현대엘리베이 지금 샀다. 현대엘리베이 요게 깨지면요 던지세요 그러면. 그죠? 낙폭과대예요. 하이닉스는 사라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사는 걸 보면 단타 매매를 좀 아시는 분 같긴 하네요. 그죠? 하이닉스 조금 큰 흐름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우려 뭐 이런 거 있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건 뉴스에 안 끼워주는 겁니다. 블록딜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네. 블록딜 별로 평단가가 낮다. 블록딜 오히려 뭐 크게 시장에서는 반응 안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셀트 수익 좋다. 셀트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15만 4천 원대 사 들어가면서 우리는 챙겨 먹었어요.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있고 한데 18만 8천 원, 18만 7천 원에 팔아먹었는데 뭐더 간다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박수 쳐드릴 만한 거고요.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위험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박수 쳐드리고 중장기 할 분은 그렇게 하라 그랬고 저는 은근슬쩍 제가 매도 의견도 드렸는데 안 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현대엘리베이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낙폭이 있어요. 아, 저도 되게 짜증납니다 지금. 좀 반등할 만하면 헛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삼성전자도 분명히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부터 가능하다 그랬어, 분명히.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그두 개만 이야기했지, 나머지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중장기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거. 두개 강하게 올라가네요. 의인이, 반가, 반가. 이번에 잘 외운다? 영동 산다 그랬지. 동그라미 많아서 외웠다. 참, 아유, 농담이 잘안 나오네. 짜증나네. 아. 자, 그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그죠? 방송한다는 게, 저 보통 일은 아닙니다. 특히, 시장 낙폭 심하고 할 때는, 그죠?
코스닥이 잘 가보이는 거는 조금 왜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바이오 쪽에 왜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별로 안 틀렸어요.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다? 여기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일로 강하게 갈수 있다. 코스피보다 잘갈 것이다 했는데 푹더 빠지고 아직까지 고점 못 넘겼죠? 빠지고 고점 넘겼으면 그 이야기도 크게 안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요거 잠깐 밀렸다 가서 인정 못 하겠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나쁘지 않아요, 현재. 자, 선물을 어저께 만개 이상 사더니 오늘은 1000개 정도 때려패네요. 주식 쌍초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 시장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밑으로 꼽으면 그냥 빠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 거래소 코스닥 사들어오네. 야. 시장 크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누적으로 보시면, 그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누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놨어요. 밑으로 조질 건데, 뭐하러 밑으로 조질 건데 3만 계약 사놓습니까? 그죠? 9월 만기 이후로 한 달도 안 됐는데 3만 계약 샀습니다. 현물을 많이 안 샀거든. 비교적 최근에 이제 환율하고 연계됩니다. 환율이 확 떨어지니까 매수세 싹싹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매수세가 작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금액으로. 매수세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죠? 이 띄엄 한두 번 들어온 거 빼고. 근데 뭐다? 선물로 커버 쳐놨다고요. 올라갈 거 대비해서는 선물로 많이 사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자, 1번 계정 상황. 0.3 30 상승. 야, 일본이 미쳤어요, 요새. 아유, 참. 일본이 미쳤어요. 환율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엔화 상승 중입니다. 환율하고 무관하지 않다. 비례합니다. 주가 엔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수출 많기 때문에. 환율, 우리나라 환율은 살짝 반등합니다. 하이닉스 이제 반등하고요. 자동차가 좀 시원찮아요. 그죠?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좀 나와봐야 자동차는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 편입 안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못한다. 기관 외국인.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동차 빼고 포트 편입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데 지금 기아차의 상황은 외국인 매도 일방이고요. 기관이 매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기관이 좀 매수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 쭉 기관은 좀 사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외국인이 팍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소식통에 의하면 10월 15일 날 신임 노조 집행부 투표를 했는데요. 과반 획득한 후보자 없었답니다. 그래서 31일로 아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표결에 들어가고 그 부분이 신임 집행부가 결성되고 난 다음에 노사 간에 단체 협상 다시 재개할 거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대차와 같이 과연 무분기로 타결 잘할 것인가? 아니면 신임 집행부로서 파워를
파워를 해야 되겠네. 발음 잘못했습니다. 파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하고 좀 지난한 싸움을 또 할 것인가? 그러면 추가로 별로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인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영업이익 상승 효과도 있고요. 신차, 새롭게 신모델로 나오는 모하비, 그리고 셀토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반응 괜찮기 때문에 엔진 결함에 대한 악재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사관계 과연 어떻게 협상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있습니다만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삼성전자 반등하고 하이닉스 반등하면서 지수 살짝 반등합니다. 자, KMW 별로 걱정 안 합니다. KMW 빠지다가도 금방 들어올리니까 기관 외국인 산다면 조금 고점 부위에서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5G 통신망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KMW 지금 단기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 조금 나왔는데 그죠? 그 부분 소화 중이고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면 8만원권 정도 한번 노려보겠다. 일단 그런 전략 가지고 있어요. 저 외국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별로 걱정 없어요. 오늘 5G 그죠? 나쁘지 않네요. 계속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당부 말씀 드릴게요. 자, 바이오주 급등한다 하니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는데 자제하셔라. 자제하시라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면 좋은데요.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 23%였고 여기 9%였습니다. 그죠? 상승. 그냥 하루 안에 진폭이 13%씩만 나옵니다. 올라가면 좋지. 빠지면 어떡할 건데? 빠지면. 그죠? 잘 끊어낼 자신 있어요? 3%나 5%에서 그냥 칼같이 끊어낼 자신 있냐고요. 득보다 나중에 잘못하면 실이 훨씬 많다. 헬릭스 스미스 여기 기준으로 여기 25% 빠졌습니다. 3일 만에 던지고 나니 신용 물량 미수 물량 때문에 던지고 나니 날아갑니다. 와, 미치겠죠. 완전 잘못 꼬이면 된통당하니까 조심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남북 경력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부산산업. 기관 외국인들 좀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보이시죠? 경농도 지금 외국인하고 그죠?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조금 긴 흐름으로 짐 로졌습니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북한을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건 확실해요. 그죠? 근데 던지고 과연 도망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 라는 전략 드립니다. 얼마 전에 노딜 됐을 때보다는 현재 지금 나쁘지 않아요. 물론 빠지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봐도 비교적 볼륨 좀 있는 회사들은 보십시오. 기관 외국인 들어오거든요. 이때 11% 빠졌거든요. 그냥 노딜 했다고. 야, 참 너무 휘청휘청거려 이게. 여기서 끊는 게 맞고 여기서 끊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맞아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더 지켜본 게, 그죠? 여기 60일에 딱 빠지는 자리 아닙니까?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 맞는데 워낙, 그죠? 워낙 지금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했는데
반대로 꽂혀버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부지런하게 실호에 꼽은 쉐키가 있네. 자, 현재 시장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 약세구요. 자, 기아차 빨간불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조선주 약세, 건설주 약세, 그리고 제약바이오 초강세, 화장품 관련 비교적 약세, 남북 경협 최고 약세, 미세먼지 관련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관련 약세. 자, 5G는 플러스 전환하려고 시도 나옵니다. 5G. 자, 로즈님 샀다 그랬습니까? KMW 사버려요. 돈 있으면. 로즈님 듣고 있다. KMW 사버려요. 왜? 5G 막 돌아설려고 폼 잡거든.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런 거 봐야 된다고요? 휴대폰 부품도 돌아설려고 폼 잡습니다. 아이로즈인데 로즈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럼 되겠지. 하이닉스 아까 산 거 성공이네, 그죠? 자, 현대 엘리베이 주춤주춤하다가 확 들어올리면, 오늘 말고라도 그죠? 내일이나 언제나 확 들어올리면 이 그냥 먹는 겁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로즈님한테만 이야기했다고 다른 사람 사면 안 되는 거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셀트리온 20만원 갈 수 있다 했는데 20만원 왔습니다. 일단 분명히 20만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로즈님, 돈더 있어요? 돈더 있어요? LGU 플러스 사버려요. LGU 플러스. 한 방에 다 사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방송 많이 들은 것 같으니까. LGU 플러스 3분의 1 사버려요. 통신주 돌아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통신주. 자, 차이나. 차이나 뭡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요. 컨텐츠, 5G 관련된 컨텐츠 공급 계약도 맺었다 그럽니다. 중국 최대 통신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어저께 잘 만들어 놓고 오늘 가야 되는데 조금 시원찮네. 시장이 시원찮으니까. 자, 외국인이 661억 코스피에서 들어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뭐 사고 있지? 삼성전자 사겠지. 삼성전자 삽니다. 5만 500원에서 팔아먹었습니다. 밀리고, 조정 좀 받고, 다시 올라갈 때 살려고 했는데, 못 샀네요. 뭐 사자마자 5.5% 먹었으니까 됐어요. 조금 늘려주면 삼성전자 살수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대한항공 갖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던지고 삼성전자로 갈아타시라. 그 이야기 들었으면 여기 인근이거든요. 여기 인근. 그 이야기 들었으면 그냥 훨씬 더잘 가는 건데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안 해요. 손실 본거 팔고 잘 가는 거. 이거 400만 원 불었는데 이거 못 팔았다고 막 이야기했거든요. 더 가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잘. 현대엘리베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유료방 회원들이 지금 돈이 없을 거단 말이지. 풀베팅 거의 다돼 있을 거단 말이지. 그게 문제예요. 자, 선물. 미국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안 좋아요. 많이 빠집니다. 이건 너무 크니까 한눈에 안 보이대요. 닥터킹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죠? 쭈리가 보여드리면 한눈에 딱 들어올 거야, 아마. 봅시다. 한눈에 들어오는지. 이제 한눈에 들어오네. 사이즈 뭐 되게 크게 할 필요 없거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금값 추가로 원 올라갈 것이다. 일단 맞고요. 자, 유가도 재고량 아마 감산 추진한다 소식 있어요. 확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폭격당한 거. 그죠? 원전 15% 올라가도 그대로 늘 꼽힙니다. 자, 미국이 셰일가스, 셰일오일에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유가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돌아서거든요. 돈 있으면 쏴.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고 돌아선 거 확인했으니까. 로즈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이에요. 단타 좀 하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아까 말도 안 했는데 분명히 샀다 그랬거든. 요런 지지권이란 거 아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초보는 아닌 듯 해요, 일단. 여자, 분. 장난치면 안 되는데. 이쁩니까? 아유, 내 미치겠다. 이러면 뭐 희롱 아니죠, 그죠?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쁩니까? 했지. 제가 뭐 다른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죠? 하도 요새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해요, 그죠? 방송 계속 듣고 배웠어요. 예전에 아이디 읽은 건 알아요, 제가. 진작에 이렇게 채팅도 좀 남기고 하시지. 그죠? 그래, 핵인사 될거 아닙니까? 이쁘다라는 질문에 왜, 이쁘냐라는 질문에 왜 답 안 하세요, 그런데. 아유. 제가 좀 따집니다. 아이고, 미치겠다. 큐리야, 공부 안 하냐? 응?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면 글쎄요. 야, 겸손한 거 보니까 이쁠 것 같아. 됐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큐리도 이쁘다 했는데 아직까지 실물을 못 봤습니다. 믿어야죠, 사람을. 자기 자신 있다 그랬어, 분명히. 야, 큐리, 오빠보다 더 바빠? 바쁠 수도 있지. 아는데 30분 못 내냐, 30분. 1시간 못 낸단 말이야? 잠 1시간 줄여. 주식 잘하기 싫어? 두달 됐잖아. 공부 열심히 하면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 장이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 바쁘다는 거다 핑계야, 전부 다. 다 핑계야. 1시간이 왜 없어? 잠 1시간 줄이면 되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퓨리도 파는 돈 있었을 테고, 그지? 아까 뭐 말하는 것 중에 적당하니 뭐 또 담았으면 됐을 테고. 아, 남북형 진짜 짜증나. 아. 닥터케일 가슴 아프게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남북경협이에요. 현대건설도 저번에 제대로 두들 맞았어요. 하노이 때. 아, 그때도 애매한 상황에 회견 잡혀 있는데 안 나타난다 이거지. 그죠? 나중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화참 들고 있었더니 한방 제대로 맞았어요, 그때도. 네, 로즈님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도 현대 엘리베이터를 잘 먹고 다시 들어간 게 덜커덕 걸려가지고 경협은 위기에 서면 된다. 그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큰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안 좋게는 보지 않는다. 언젠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위기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쌀 때 줍줍줍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와우. 조금 역발상인데요. 좋은 겁니다. 남들 쪼라가 다 던지고 나갈 때 줍줍줍 하겠다. 야. KMW4 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현대 엘리베이 살 수 있다 한 이후에 안 빠져요. 하이닉스 그죠? 반등하면 되고요. 우리 바이오 킬러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어저께 그랬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지 빨리 실토하십시오 하니까 셀트리온 HLB 하나 뭐 가지고 있다 했더라. 셀트리온 HLB 생명과학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지. 와, 진짜 끝내줘요, 저 선수가. 완전 바이오 너무 좋아하거든요. HLB를 50%인가 먹었고요. HLB 생명과학까지 가지고 있다. 야, 씨 대박. 이거 HLB 생명과학까지 올라갔으니까. 와, 대박. 아, 진짜 대박이야. 그죠? 그 확인하시려면 방송 밑에 방송 안내에 들어가시면요.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은 세모 그 누르면 돼요. 밑으로. 여기 링크 걸려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완전 바이오 킬러. 여기 들어가시면 뭐 그죠? 44% 그죠? 야, 금액은 보지 마시고 금액은 상관없어요. 그죠? 또 한 명 선수는 그죠? 삼성전자 셀티는 23% 먹은 거 보입니까? 그죠? 야, 죽여요. 그죠? 닥터케이와 같이 하실 분은 상단에 나와있다시피 풀타임 케어합니다.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날려드려요. 하루 종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하고 끝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풀타임 케어 서비스 하니까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증해 보시고.
참 우리 선수 한 명이 현대 엘리베이 위에서 벌써 혼자서 그냥 손절 딱 해버리더니 지금 살수 있어요 딱 하니까 사겠다고 딱 동그라미 딱 쳤어요. 세 번째 선수 후보입니다. 매매를 좀 해보신 분 같은데 분봉 매매의 포인트를 이제 닥터케이하고 같이 하면서 뭔가 크게 하나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좀잘 하세요, 다들. 뿌듯합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반등만 좀 놓으면 큰 문제 없는데 셀틱은 더 갑니다. 셀틱은 더 가고요. 아마도 외국인이 코스닥의 매수세 계속 확대되거든요. 코스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쪽에 진짜 쇼크브링 미친 듯이 들어온 것 같아요. 느낌에 신규 물량을 그렇게 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에 나오다시피 바닥 평균 단가 비교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이다 그러거든요. 지금 아이구야 하고 계속 지금 그죠? 사주는 상황입니다. 쇼커버린 그거 아닙니까? 공매도 때렸으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난리 나니까 지금 냅두니까 막 상한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바이오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 저점에서 잘 잡은 분들은 수익 좀 나니까 그래도 참 예전에 아픈 기억들 조금 지워지니까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밑에서 잘 잡은 분들은 축하합니다. 자, 바라건대 오늘 저점만 무너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추가로 여길 더 깨고 내려간다? 만약에 깨고 내려가도 2000, 여기. 전일 갭으로 뜬 여기 있죠. 그럼 5일선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안 무너뜨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해서 어떤 상황 벌어지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미국 선물도 중요합니다. 낙폭 추가로 더 키우는지 여부. 낙폭 더 키우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지금 현재 0.2, 0.3 정도 빠지고 있고 반등 시도 좀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똑같이 반등하네. 이거 너무 똑같아. 지금 보니까 자꾸 강조하죠. 똑같아요. 최근에 미국 선물 움직인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도 양봉 하나 서잖아요. 아까 돌아서니까, 그죠? 미국하고 완전 똑같다. 아마, 시스템 트레이딩하는 프로그래밍의 로직상 미국 선물이 강하게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똑같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한번 날렸다고 나안 날리지 마시고 공유 좀 날려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요.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2K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yeah.